안녕하십니까? 루아 튜토리얼을 맡게 된 고준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루아 언어가 무엇이며 루아의 기본적인 문법들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루아는 기본적으로 루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해당 영상에서는 마이 컴파일러라는 온라인 컴파일러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루아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루아 언어란 1993년 개발된 스크립트 언어로 C와 C++ 내부에 인비디드 시키기 쉽고 깔끔한 문법이 목표였던 언어입니다. 따라서 C와 C++ 코드 이식이 쉬워서 게임 개발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동종 스크립트 언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와 효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garbage collection이 존재해서 메모리 관리가 어렵고 간단한 만큼 지원하는 함수의 한계가 존재해서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5.0 이후로는 처리 한도를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garbage collection에 의해서 메모리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이 언어를 사용을 할까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메이플 월즈는 부분적으로 개선된 루아를,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애드온 제작에서 사용이 됩니다. 게임 말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다벤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내부 스크립트 언어, 특히 모션 그래픽의 퓨전 같은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와이어 샤크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제작에서, 스마트 싱스에서는 스크립트 응용을 해서 IoT 드라이버를 구축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알지 모르게 사용되고 있는 이 루아는 매우 간단한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이 컴파일러라는 온라인 컴파일러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컴파일러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언어들이 뜰 텐데요. 여기서 루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커멘트와 variable scop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커멘트와 variable scope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간단하죠.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ariable scope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함수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데요. a가 99가 밖에 있고 function print a라는 곳에서 로컬 변수로 a, b가 80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와 같이 print a 함수, print a b라고 했을 때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로컬 변수만 80이 되고 따로 a b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null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il은 다른 언어에서의 null 값과 동일합니다. 주석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보셨다시피 위와 같이 하이픈 두 개를 쓰거나 하이픈에 이 대괄호를 두 개씩 써서 전체적으로 주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입입니다. 타입은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방금 언급했던 닐은 다른 언어의 너를 말을 하고요. 정수와 실수가 구분되지 않고 넘버라는 하나의 타입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변수의 그룹을 나타내는 테이블이 어레이나 튜플 같은 걸 모든 것을 다 작동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단순화된 타입이 특징입니다. 실제 타입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닐 값에 대해서는 정확히 닐 값, true, fals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린 값, 10과 10.123다 number라는 타입이고요. hello는 string 타입, 그 다음에 print라는 함수는 function 타입, type하고 이제 중괄호를 이용한 것은 table 타입, 그리고 io.stdin 같이 user data라는 변수를, 아니, 타입을 가지기도 합니다.
유저 데이터 타입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미의 C 데이터를 루아 변수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된 타입으로서 이후에 C와 C++이 연동해서 사용을 할때 많이 사용되는 타입입니다. 오퍼레이션입니다. 오퍼레이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 언어에 거의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점이 느낌표 등호를 이용해서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물결표와 등호를 합쳐서 사용을 합니다. 또한 문자 연산에서 더하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온점 두 개를 사용을 한다던가 배열이나 테이블 개수를 카운트하는 데 샵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더하기는 더하기, 나누긴 나누기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느낌표가 아니라 물결표를 이용을 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 연산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썼을 때 1과 0을 썼을 때는 1과 0으로 true와 false를 썼을 때는 true와 false로 리턴 값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와 같이 샵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경우 테이블의 엘리멘트의 값, 그 다음에 문자열의 경우 문자열의 길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됐을 때 출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출력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프린트하고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나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작은 따옴표를 직접 프린트하고 싶다, 큰 따옴표를 직접 프린트하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사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숫자 출력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소수나 정수 상관없이 작성을 하면 되고 콤마와 온점 두 개를 통해서 합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콤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큰 공간을 남기면서 붙이는 용도, 이 온점 두 개는 완벽하게 딱 이렇게 붙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온점 두 개를 사용할 때는 위와 같이 빈 공간을 이렇게 중간에 넣어줌으로써 띄어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응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A라는 변수에 A입니다를 놓고 B라는 변수에 이건 B입니다라고 붙여서 프린트했을 때는 A입니다, 이건 B입니다라고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C라는 변수에 A와 3을 붙였을 때 A입니다, 3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C의 타입은 스트링으로 비록 3이 이제 넘버 변수가 들어갔지만 이 온점 두 개는 스트링을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 변환이 되어서 스트링 타입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escape 같은 경우에는 C 언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C에서 사용됐던 format 같은 경우에는 string.format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array, list 등등 모두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각 테이블이 하나의 오브젝트로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여러 다른 데이터들이 그룹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똑같은 타입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부터 작용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유의해서 코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A가 중괄호를 통해서 테이블을 선언을 하고 1부터 넣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폼은 나중에 체크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ABC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키와 이제 밸류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키 밸류가 네임일 때 준혁, 에이지가 23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키 값을 넣었을 때 밸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키 밸류.job student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키에 따른 밸류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키 밸류라는 테이블을 프린트하게 되면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키 밸류를 니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풀어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B라는 테이블에 2, 3, 닐, 30, 닐이라고 하게 되면은 1부터 이제 B의 길이만큼 프린트를 했을 때 2와 3만 프린트되고 멈추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닐이 이 테이블의 끝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닐과 닐 사이에 하나의 요소가 있게 되면은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닐과 30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닐이 하나의 요소로 체크가 되어서 끝까지 출력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루프입니다. 루프 같은 경우에는 크게 C와 다르지 않는데요. while, for, repeat until, 그 다음 ipair와 pairs가 있습니다. 여기서 ipair는 테이블 안에 인덱스만 뽑아서 보여주고, pair는 테이블 안에 인덱스와 키 인덱스 무관하게 전체를 보여줍니다. 실습을 보면은 i가 1이고 a라는 테이블에 1, 3, 56, 234, 532가 있을 때 while은 do, and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서 while은 and 밑에서도 form은 and를 보므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중괄호의 닿는 부분이 and로서 치환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ile문을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repeat until 문입니다. repeat until 문은 여기서도 써져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while과 비슷합니다. 먼저 어떤 것을 실행할 것을 내고 그 마지막에 그 조건이 맞는지를 체크합니다. 따라서 5까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or입니다. for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연어랑 다를 게 크게 없는데요. 다를 거라고 한다면 중괄호가 do와 end로 치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가 1이고 5까지 프린트라는 행동을 실행을 하고 다 끝나면 종료한다라고 했을 때 5까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어와 아이페어스인데요. array가 4, num3, x는 x, 7이라고 했을 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와 키 인덱스 다 포함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인덱스인 1, 4, 2, 7이 나오고요. num3, xx라는 키 인덱스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pairs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kv arrays ipairs라고 했을 뿐인데 이 인덱스 키 인덱스는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인덱스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ditional statement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진짜로 시연어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중괄호가 end로 치환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스코어가 임의로 84점일 때 우리가 만약에 스코어가 90보다 이상이면 then 프린트 1을 하고 else if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then 써주고요. 2라고 프린트를 하고 아니라면 boom이라고 프린트를 한다. 그리고 이제 end를 써줍니다. 이러면 84의 케이스에서는 정상적으로 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같이 완전히 else 값에 해당하면은 정상적으로 boom이라고 뜨게 됩니다. Lua에는 스위치 케이스 문이 없기 때문에 이 if 문을 잘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then을 빼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then을 잘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function입니다. function 또한 시연어 형태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function이라고 언급을 하고 함수 이름하고 우리가 늘 함수를 작성하듯이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리턴 값에 대해서 특정하게 언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펑션으로 통일된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의 펑션을 함수를 선언을 해봤는데요. Hello World이라고 출력을 하는 Hello,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하는 Add, 똑같이 A와 B를 더하는 Add2입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 없이 print a 플러스 b라고 언급을 한 거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a와 b를 리턴해주고 이를 그대로 프린트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파라미터가 있고 리턴 값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계속 앞에서 말했듯이 중괄호 닫는 게 엔드로 치환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리턴하는 것의 타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펑션으로 통일해서 선언을 해준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시아노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은 금방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타임, 랜덤, 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타임 같은 경우에는 OS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os.time을 통해서 epictime으로부터 현재 시간까지를 반환을 하고요. os.date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시간을 반환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시연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랜덤 같은 경우에는 매스 라이브러리의 랜덤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연어에서 했듯이 시드걸을 통해서 난수를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오타가 나는데 매스 랜덤 시드를 통해서 개선된 난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스 라이브러리는 절대값, 파이 상수 뭐 이렇게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 공식 문서에 정확하게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제 직접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몇 가지 실습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now를 OS 타임이란 걸 이용해서 현재 시각을 갖고 옵니다. 여기서 특별히 지정을 해줄 건데 이어를 2001년, 원스를 12, 데이를 21에 시간을 5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OS 타임과 OS 데이트를 이용해서 현재 시각을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시각을 출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랜덤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랜덤 함수를 했을 때 1과 10이라고 범위를 정해줬을 때, 그리고 랜덤 시드를 통해서 시간을 넣어서 시드를 계산했을 때, 랜덤 출력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출력을 하는 ABS, 방금 나왔던 파이 상수, 그 다음에 이제 EXP, 그 다음에 루트, 그리고 플로어와 세일을 이용한 소수점 내림과 올림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을 타임으로 했을 때 에픽 타임을 기준으로 이만큼 흘렀다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미리 입력해 둔 거에 맞춰서 12월 21일 프라이데이라고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실제 난수가 나오게 되고요. 1과 10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1부터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1과 10이, 12는 동일하게 그 내부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스 랜덤 시드를 통해서 시드를 랜덤으로 현재 시각을 넣어줌으로써 랜덤 함수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시연어에서 활용하던 거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절대값을 하는 것은 ABS를 통해서 100이라는 절대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14159이 이게 딱 파이죠. 그 다음에 EXP 정확히 7점 몇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 또한 루트 25는 5 정확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플로우를 통해서 소수점을 내리고 세일을 통해서 소수점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직접 익혀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루아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루아 언어는 게임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만큼 앞에서 말했던 로블록스나 메이플 월즈 같은 데서 직접 활용을 해보시고 C 언어와 C++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심화학습을 하신다면 더 고급스러운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고준혁이었습니다.